오늘의 민주주의를 만나볼 책 바로 수전 손택의 타인의 고통입니다.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에 대해서 둔감해졌을까? 매스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사진의 영향력이 처음에는 충격적이다가 정형화된 이미지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연민이라는 것은 내가 겪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감정이 섞여 있대요. 뭐 기부금을 내고 아 나는 뭔가를 했어. 거기까지는 연민이라는 거예요. 그런데 공감은 그분들의 고통을 정말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정말 나의 삶을 바꿔야 되겠구나. 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해주는 아주 작은 투표나 같이 아파해주는 그런 공감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. 솔직히 지금 마음이 되게 힘들어요. 고개 들기가 힘들 정도입니다.